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도 120점짜리 명당을 만들 수 있는 지한 이영세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작동 충원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대통령님들의 묘소를 점수로서 한번 평점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작은 명당이 엄청 많습니다. 30점, 40점, 50점, 60점, 100점까지 여기는 보궁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명당은 저 위에 저기 120점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그런데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명당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당은 엘로드가 찾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엘로드를 따라가보면 됩니다. 엘로드가 이쪽으로 향하죠. 자, 90점, 100점. 이 자리는 바로 100점입니다. 정말 누가 봤는지 몰라도 정말 여기는 잘 찾아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100점이라면 요 뒤에는 또 보겠습니다. 몇 점인지. 요거는 0점입니다. 여기도 0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0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명당을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우선 이렇게만 해봅시다. 이제 몇 점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80점, 90점, 100점. 자, 지금 100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명신 장군과 여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7, 80m에서도 최명신 장군의 묘가 땡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리 가도 이리 가죠. 이렇게 되죠. 똑같이 된 겁니다. 딱 중간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해서 이렇게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시면은 정말 자손들이,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을 하니까요. 왜 우리가 조상을 잘 모셔야 하는지, 조상을 마야스에 모셨을 때는 그 사주가 좋던 사주가 폭락을 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명당에다 딱 모시면 바로 내 사주가 바로 업됩니다. 자, 이런 산소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매장을 했다면 이거는 거꾸로 묘를 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자 보십시오. 이래도 0점입니다. 이렇게 돼도. 그러면 이쪽에서 지게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명당이 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간이 가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묘를 썼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집안에 대가 끊기고 그 집안이 형제들이 막 죽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도 알고 사진을 보고도 아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는 0점입니다. 또 국무총리 오래 했던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제가 얼굴을 아니까 거기는 40점에 모셔져 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는 그 위치에서는 잘 잡은 겁니다. 딱 정렬에 60점짜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묘소도 그 자체에서는 정렬에 60점짜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괜찮은 자리죠. 60점이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인데 70점의 정열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묘소입니다. 유경수 여사의 묘소는 20점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는 40점입니다. 저쪽으로 여기서 앞에서 볼 때 좌측에 70점짜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보세요. 바로 저쪽에. 전 70점짜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우리 대한민국 지관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 물구덩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장족한 님이신 박준홍 그 전직 의원이시죠. 그분께서 나를 만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죠. 분명히 40점이었고 수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관들이 와서 완전 물구덩이라고 오해할 만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맥이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원한이 미친 기실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있어서 자신 있게 박준홍 선생한테 거기 기실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나중에 결과는 그게 쇠말목이었습니다. 쇠말목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40점이 아닙니까? 산소를 이장한 산소에는 귀신이 그 산신에서 그 귀신이 옥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참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장한 산소에는 정말로 산신에서 귀신이 옥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남의 산소에 그것을 귀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무속인들 데려다가 쫓아내면은 나중에 가면 몇 달 뒤에 또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지금까지 현충원에 와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그 묘소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참 여기는 보국이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고 작은 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조상 산소가 좋으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산소가 자 편히 잘 계실 때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이 풍수 실력을 더 정진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